안녕하세요. 다트 팁앤트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이 매직의 마지막 마스터 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레이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 큐에 있는 트리거 타임 또는 페이드 또는 딜레이 타임을 조절하는 옵션입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 제 딥머큐라는 큐가 하나 있습니다. 익스큐터가 있습니다. 여기 큐 리스트를 보시면 트리거는 타임으로 되어 있고 트리거 타임은 7초, 페이드는 3초, 딜레이는 2초로 설정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제 마스터 레이트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더를 올릴수록 모든 타임이 더 빨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페이더를 내릴수록 타임이 더 느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변화된 타임의 옆에 보시면 요 작은 별 표시를 볼수 있습니다. 이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레이트 마스터 레이트에 의해서 이 트리거 타임이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마스터 레이트 페이드에 보시면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. 하나는 리셋 레이트. 모든 타임을 마스터 레이트를 초기 디폴트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다르게 이렇게 세팅하다가도 이 리셋 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 큐가 가지고 있는 원래 타임대로 돌아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버튼은 이제 런. 이 전에 마스터 스피드를 설명해 드렸을 때랑 똑같습니다. 제가 누르는 그 속도에 따라서 이 레이트가 조절이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마스터 레이트를 어떻게 이 페이더에 저장할 수 있느냐? 지난 시간에 잠깐 보셨듯이 스토어, 스피드, 그리고 비어 있는 페이더를 누르시면 이 끝에 보시면 마스터 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이게 이제 마스터 레이트 페이더가 설정이 된 겁니다. 자, 여기 제또 다른 메인 큐가 있습니다. 여기 큐 리스트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가 이 마스터 레이트를 조작하는 대로 타임이 조절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만약 제 마스터 큐 마스터 페이더에 저장되어 있는 이 익스큐터는 이 마스터 레이트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설정을 하고 싶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익스큐터의 큐 리스트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심볼을 또 클릭을 합니다. 마찬가지로 이 익스큐터에 대한 세팅 창을 볼수 있습니다. 여기에 보시면 유즈 마스터 레이트라고 해서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 체크를 제가 만약 풀게 되면 더 이상 제 마스터 레이트에 의해서 트리거 타임이나 페이드, 딜레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만약에 이 마스터 레이트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특정 익스큐터를 설정하고 싶으시면 익스큐터의 큐 리스트에 들어가셔서 이 심볼을 클릭하시고 여기 있는 유즈 마스터 레이트의 체크를 풀면 더 이상 이 마스터에 영향을 안 받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이 마스터 레이트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여기 옆에 메시지 센터에 보시면 이런 아이콘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메시지 박스를 열어보면 레이트 마스터 레이트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역시 마스터 스피드 1이 실행되고 마스터 스피드 2는 꺼져 있고 뭐 이런 마스터 스피드가 설정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만약 큐를 진행하시거나 메모리 하시는 도중에 이런 타임이나 속도가 원하지 않게끔 실행되거나 원하지 않게 반응을 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 센터를 클릭해서 보심으로써 지금 마스터 레이트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마스터 스피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빠르게 체크하시고 그 문제를 좀더 빠르게 접근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이상으로 마스터 레이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